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탤런트 이기다. 네, 안녕하세요. 동우입니다. 이야. 자. 야. 오랜만이네요. 네. 네. 아, 굉장히 떨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브이라이브를 하게 돼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감격스러운 순간이네요. 좋습니다. 아, 이렇게 신경 써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할까요? 아주 좋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또 저희가 네. 또 이제 실명으로 네. 실명을 원래 사용했지만 네. 또 그런 다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기광 씨가 또 오프닝 인사할 때 아. 실수로 튀어나올 뻔했어요. 제가요? 네. 뭐가요? 오늘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번에. 네. 네.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되게 또 귀여워하셨다면. 아, 뭐 그 워낙에 네.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사람이란 게 그 습관이란 게 참 무섭잖아요. 그게 무섭죠. 그래서 이제 으까지는 나왔었는데 네. 이게 또 참느라 고생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탤런트로 네 탤런트로 좀 아. 시작했어요. 아, 좋아요. 네, 아니, 저희도 그럼 당분간 탤런트로 네, 탤런트죠. 맞아요. 네. 뭐 만능 엔터테이너, 만능 엔터테이너라든가. 네, 그렇죠, 그렇죠. 탤런트. 또 이제. 네. 자, 지난주에 저희 어라운드 어스의 채널이 오픈된과 동시에 바로 오늘 진행되는 V 라이브. 네, 네, 그렇죠. 네, 안내도 함께 나와서 오늘 많은 팬분들께서 이렇게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기다려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주말이 얼른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오늘 왜 이렇게 어색하죠? 아니 되게 막, 저희가 네. 사실 이게 스케줄이 오랜만이라서 네, 스케줄 자체가 네. 되게 오랜만이다 보니까 예. 일반인의 삶을 살다가 예.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드리려니까 굉장히 떨린데 네. 네. 오랜만에 또 만나는 자리인 만큼 저쪽 카메라 있어요. 네. 여러분들과 그 뜻깊고 즐거운 시간 오늘 네. 다 같이 네. 오늘 보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또 국내 최고 포털 사이트 아, 네이버와 그럼, 함께하는 네. 저기 뭐야 오른쪽에 저희, 카메라 있어요.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윤두준 용준형 땡여섯 이기광 손동훈이 함께하는 브이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깔끔하네. 깔끔해. 이 브이라이브 진행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또 이게 항상 저희가 컴백을 앞두고 네. 많이 이렇게 스페셜로 맞아요. 라이브를 진행을 하다가 오늘 또 갑작스럽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떨려요. 굉장히 떨리고 지금 저희가 늘 항상 좋은 소식 전에 그렇죠, 그렇죠. 시작을 늘 브이앱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좋은 이야기가 많죠. 그렇죠. 또 궁금하실 것도 많고 예, 맞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어쩌면은 뭐 저희가 컴백할 때보다 더 뭐 좋은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왔나요? 예.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멤버들 네, 몰라요? 네네. 네. 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릴까요? 뭘 말씀드려야죠. 네. 네. 아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네네. 4, 5개월 만인가요? 그렇죠. 브이앱을 네.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자주 얼굴을 또 제가 비추고 싶었지만 네. 아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에 네, 여러분들께 비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럼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제 또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예. 또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 자료가 지난주였죠? 금요일이었네요. 네, 지난주에 이제 보도 자료가 네. 나갔죠. 공식적으로 이제 어라운드 어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됐고 네. 이 첫 스케줄이에요. 그러고 보면 아, 그러네요. 네, 굉장히 또 역사적인 날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를 뭐 믿고 따라가겠다, 뭐 응원한다. 네, 뭐 굉장히 사실은 좀 두려움이 앞서는 네. 네, 그런 활동 시작이지만 또 여러분들 덕분에 굉장히 또 힘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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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훈 씨? 네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아, 사실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긴장이 되네요. 그렇죠? 긴장도 많이 되고 사실 말이라는 거 자체를 거의 몇 주 만에 하는 거예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아, 말을 몇 주 만에. 말을 네. 아니,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네. 말을 몇 주 만에. 네. 말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대화라는 것을 사실 잘 안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렇게 처음으로 또 전할 이야기들도 많고 네. 또
되게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회사를 옮기고서 첫 스케줄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전달, 팬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저희는 국내 최고의 포털 사이트 그리고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재밌는 시간 든든하네요.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첫 스케줄이 또 이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야겠죠. 아유, 예. 네, 참 저희가 또 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그 어라운드 어스라는 그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어라운드 어스가 저희 멤버들끼리 많은 얘기와 상의를 하면서 뭐 투표도 하고 해가지고 정한 이름이어서 굉장히 이름처럼 뜻깊죠. 항상 언제나 우리의 곁에 여러분들의 곁에 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은 회사 이름이라고 하네요. 누가 지었죠? 네. 준영 씨가 지었잖아요. 아, 제가 지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빨리 해달라고. 아, 자기가 그 얘기를 해달라고. 빨리 해달라고. 자기가 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또 제가 직접 회사 이름을 지을 만큼 굉장히 큰 애정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요섭 씨 할 말 있죠? 제가 할까요? 네. 뭘요? 이 중요한 얘기 제가 해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아니에요? 네. 저기 그 아 저거 읽으라고요? 네. 저희가 네.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네. 먼저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또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럼 아, 뭐예요? 네. 뭐죠? 아 이거 제가 못 읽어요. 야, 이거는 중요한 상황인가? 예. 아, 네. 중요한 상황이죠. 아, 또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섭 씨가 얼마 전에 SNS에 예 제가 네 관심을 좀 끌었죠. 그렇죠. 스포일러를 남겼었어요. 예, 관심 네. 좀 잘하는 거죠. 근데 다 네. 대충 눈치는 채시더라고요. 아 근데 네. 나는 그거를 보고 난 몰랐어. 나는 뭐지 이거 12시 30분을 왜 31분에 찍어서 올렸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 바로 그거였군요. 맞습니다. 2016년 네. 12월 31일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네. 팬미팅을 장충체육관에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2016년의 마지막과 2017년의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 만들었으니까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기대되지 않아요? 네. 저희가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또또 네. 또 있어요? 31일이란 날짜에 네. 사실 스케줄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이런 의견을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요. 저희가 만장일치로 하겠다, 네. 하겠다. 네. 팬분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사실 그 태국이었죠. 태국에서 저희가 12월 31일 카운트다운을 했었는데 네. 그걸 또 이제 보시면서 한국 팬분들 역시 좀 아쉬워하시는 마음이 좀 크신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직접 네, 또 부러워하시고 네. 네, 그래서 직접 저희가 한국 장충체육관에서 저희가 12월 31일 여러분들과 함께 카운트다운 하니까 이야 아주 좋은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죠. 처음이요. 항상 이제 방송국에서 네. 하고 태국에서 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과 저희만 있는 공간에서 또 카운트다운을 하니까 여러분들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네네. 약속 많이. 아마 많이 잡혀 있으실 텐데 네. 네, 혹시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을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많이 또 2016년 아듀 할 수 있는 그런 예,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아, 또 그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 또 그 앞에 그 족발집이 많잖아요. 아, 둥둥 족발. 예, 두준 씨가 기분이 좋아지면 또 팬분들께 그걸 이렇게 대접할 수도 있지 않나 한 생각은 저만 하는 건가요? 네. 그건 저도 하고 있어요. 아, 유섭이가 생일이 또 5일 남았기 때문에 유섭 씨 생일이 그날을. 연말 연시라서 뷰티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면 좋겠다는 생각과 네. 예, 더불어 또 너무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설레이고 또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그렇죠. 아, 네. 저희가 또 그 팬미팅이지만 또 네. 노래를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뭐 팬분들 만나는 거에서 저희도 되게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 이제 또 그래도 이제 저희 가수인지라 탤런트 겸 네. 제가 가수인지라 만능인 오랜만에 만능인. 이제 저희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고 또 무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많은 곡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뭐 쫙 빼입고 그 SNS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 스태프분이었구나. 스태프분이 뭐예요? 아니 그 스태프분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라고 비스트에 네. 그 말씀하셔가지고 많은 팬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셨지만 네. 뮤직비디오 촬영은 아니었고요. 이제 또 팬미팅 VCR 그렇죠. 네. 촬영이 얼마 전에 그렇죠. 있었고 네. 그래도 참, 예. 네. 또 뮤직비디오 촬영은 또 저희가 금방하죠. 언젠가는 할 거니까요. 뚝딱하죠. 하죠. 금방이죠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요. 네, 네. 예매 관련해서 예스 24를 통해서 안내가 예.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티켓팅은 21일에 진행이 되니까요. 네, 21일. 어, 근데 네. 생각해보면 손님. 이틀도 안 남았어요. 아, 어이쿠. 아, 티켓팅이. 어이쿠. 네. 어이쿠. 아하. 어, 저희 비스트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이르게 준비하셔가지고 네네. 티켓팅 잘하셔서 좋은 자리에서 가깝게 저희와 함께 네. 와주셔서 팬미팅을 네, 네, 하면 좋겠네요. 와, 떨리네요, 네. 떨리네요. 그렇습니다. 두준 씨 정리 멘트가 없는데 자, 네 이걸 또 네. 어, 저희 근황 여기까지 또 네. 마무리하고 이제 SNS 예, 예, 예. SNS 토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SNS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어, 아니, 뭐 코너 이름 같은 거 없어요? SNS 토크! 그러니까 아, 저희가 네. 어, 활동, 방송 활동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 팬분들에게 SNS를 통해서만 예, 예. 왜 그래요? 탤런트 씨.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오랜만에 애들이 말을 해서 그런지 진행이 전혀 껄끄럽지가 않네요. 원래 다 예, 예, 예. 이해해 주실 거예요. 예, 이해해 주실 겁니다. 아, 이해해 주실 저희가 이제 또 SNS를 통해서만 네. 인사를 드렸었는데 뭐 네. 그거에 관해서 우리 멤버별로 네. 근황, 토크 네.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알겠습니다. 네. 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어, 각자의 근황 네, 누구부터 할까요? 네, 자 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오늘 좀 어,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일단 여기 순서대로 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여주세요. 자, 리얼 비스트 DW주 이렇게 있습니다. 뭐 뭐야? 안 보여. 네. 아 앞에 이제 저희 어라운드어스 예, 로고죠? 그렇죠. 예, 어라운드어스가 저희가 지금 총 네 가지의 색상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보내줬잖아요. 네, 네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아니야? 네, 두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또 요섭이 형이 회색 올렸죠? 예. 올리셨죠? 예. 네. 예, 그거 하나 있고 혼난 것 같은데. 아, 하나가 또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추후 또 이제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네. 이 강아지 사진은 뭐예요? 본인의 강아지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게 그 요새 제가 좀 잠이 안 올 때 이제 그 톡 카톡에 채널이 있는데 예. 거기에 아. 되게 뭐 유머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와요. 근데 얘가 이제 시바견인데 네. 이게 너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냥 귀여운 마음에 저장을 해놓은 거고요. 뭐 근황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건 없나요 지금? 아 근데 동훈 씨가 요새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진짜 저희 동훈이 타이트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잘생겼던 동훈이지만 최근 들어 예. 급 물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일어난다. 아니 말을 말을 이렇게 그렇게 끊기지. 아니 감사하다고 말하고 너무 아니 아니요 또 이제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쵸. 아, 재밌으라고 네,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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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위아래로 훑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그 뭐 더 설명해 주실 그런 그, 뭐 특별한 거 없나요? 특별한 거? 특별한 거요? 이게 셀카 아~ 준비되어 있고요. 그냥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러닝머신 하면서 또 이제 들었던 음악이고 이거 이제 수능 때 아~ 이제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에서 수험생분들 네. 네 이거는 그냥 협찬 사진 겸 해서 어떤 네. 아, 잘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특별한 게 없네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 그러니까 그럼 기광 거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광 씨의 네, 네 SNS G2K0000님 많이 하시죠 SNS 기크. 네 뭐 그냥 네. 적당히 자, 합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역시 어, 셀카가 로고부터. 많아요. 네, 네. 네. 어라운드 어스 네. 이게 그 VCR 그쵸 그날 찍은거에요. 네. 네. 이거는 뭐죠? 전 저거 언젠지 알아요. 그때가 저거는요. 아. 뭐 할 때요? 팬미팅 회의할 때. 아 팬미팅 아, 맞아요 팬미팅 회의할 때 관련 장충체육관에서 이건 어디죠? 이거 일본 같은데요? 이거 그냥 서울인데 아... 네, 이게 아... 서울인데 그냥 그러네요. 찍히고 싶어서 이제 매니저 형한테 한번 찍어달라고 해서 한번 찍혀봤습니다. 네. 찍혔네요. 이건 뭐죠? 그거는 저기 이제 스포츠 스포츠 네네네 밴드에서 아... 어, 한번 일이 있어서 한번 갔다가 신경계 있길래 한번 찍어봤어요. 아하. 네. 또 이제 축구를 또 하셨고 이게 같은 사진이죠? 그날의 사진이죠? 그렇죠. 이제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저희 아 인도네시아 네, 그때 진짜 뷰티분들 굉장히 인도네시아 뷰티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 죽지 않았구나. 네. 이런 생각 좋았겠네요. 살짝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럼요. 탤런트 이기광이 안 죽죠. 어쨌든 뭐 축구할 때 늘 몸 조심하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한 네. 분으로 넘어갈게요. 전가요? 네. 예. YUYS 비스트님. 네. 인스타 최다 제일 많이 하시는 분. 예, 관종. 예. 자, 아 이게 관종 양녀석 선생님. 예, 아까 말했던 이제 그 회사 예, 로고고요. 이게, 뭐 이렇게 까만 게 많아요 저기에? 이게 노래예요. 노래. 아 이게 이게 이제 두 개가 아 이게 네. 세 개가 동영상이에요? 아니요, 이거 두 개가 아, 두 개가 동영상. 이거 이게 이제 낚시성 거고요. 아, 낚시성. 네, 이게 무슨... 제가 스포한. 네, 10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12월 31일날 아. 콘서트를 한다라는. 이거를 아, 찍어놓고 사실 이날부터 사실 올린 게 없어요. 한 달 조금 넘게 올린 게 없었는데 아하. 이거를 아 올릴까 말까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를 고민하다가 올린 거예요, 이거를. 아하. 그 한 달 동안은 뭘 하셨죠? 한 달 동안 운동했어요. 아, 맞아요. 네. 매일 헬스장에서 만났죠, 우리? 예. 네. 뭐, 셋이면은 뭐 늘 항상 그러니까요. 그런 곳에서 보고. 예, 아니, 근데 팬분들은 얼굴이 보이면서 노래하는 영상이 더 좋을 텐데 왜? 얼굴을 막 써야 노래가 잘 나와요. 아. 그래서 이걸 테이블에다가 딱 놓고 네. 이렇게 누르면서 얼굴을 이렇게 잘 써가지고 요석군이 네. 진짜 노래 집중하면 눈을 이렇게 위로 까던데요? 흰자가 보이게? 아, 섀도우 때 뮤직비디오의 준영 씨처럼? 네. 아,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인터뷰 사진이고요. 네, 열심히 예, 그때 네. 조수민 선생님 관련의 한 아~ 프로그램에서 아, 맞아. 영광스럽게 요섭 씨 네, 또 이렇게 예. 저를 이렇게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아~ 해주셔서 이, 그러면 동영상 말고 예? 까만 사진은 예. 어떤 거를 낳기 위해서 글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동훈이가 한번 속았어요. 아 맞아요. 왜? 뭐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거 이렇게 검은 게 올라오면 아, 이제 노래가 눌러봐서 재생한다. 네. 그래서 동훈이가 한번 노래가 나올 줄 알고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올렸는데 이거에 또 많은 분들이 네. 배꼽 잡으셨죠. 아, 그래? 아, 그 정도면 이런 게 반응 좋아? 예. 배꼽 잡으셨어요, 저거. 그랬어요. 그 아, 정도인가요? 네, 배꼽이 이제 떨어져서 찾으러 다니셨어요. 아, 그렇죠. 불렁쇠 소년처럼. 나는 이제. 잘 불러. 배꼽 동그래서. 넘어가주세요. 이제 다음 네. 이쪽으로 주시면은 저희가 좀 이렇게 하게. 네, 거기 잘 안 보여서. 네. 좀 아, 네네네. 네. 그러면. 어, 저, 남의 걸 빼고. 저 네. 죄송한데, 저 그러면 잠깐 화장실 좀. 화장실 아, 갑자기요? 진짜요? 네, 아 진짜요? 아 정말요? 아, 정말. 지금 가는 거면 진짜 급한 거거든요. 네, 커피를 좀 마시고. 그러니까. 아, 네, 아 이거 네이버 관계자 여러분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괜찮나요? 아, 아까 아, 감독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고 있죠. 네, 아 진짜. 나가는 거 다 나가. 아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요? 아니 저희가 뭐 또 꽉꽉 채우면 되니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저의 그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동훈아 네. 마이크는 꺼야 된다. 동훈아 꺼 좀 해라. 큰일 나. 네 인스타그램 계정이고 뭐 찝어주세요. 제가. 예 이거는 뭐 이게 넘어가고. 네. 이것도 뭐 넘어가고요. 아, 이거 그렇죠. 뭔가요?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보도 자료가 나갔을 때 제가 마침 이제 노트북이 거의 업그레이드가 다 돼가는 사진을 찍어놨었던 게 있어요. 버퍼링이 다 돼가는. 그래서 이제 마치 이 버퍼링에 다 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 모습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사진을 올리면서 저희가 이제 뭐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사진이고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VCR, 그날, 그날, 예, VCR 찍었었던 아 이거는 VCR 전날이에요 저는. 아 네, 저는 이제 그 히트 제조기 아 맞다 네. 요새 또 방송하고 있죠? 네 형돈이 형이랑 같이 프로그램하는 거를 촬영하고 와서 이제 한번 이렇게 찍어봤고요. 네, 이거는 뭐 이제 작업실에서의 점심 식사. 네, 이건 작업실에서 이제 그 굉장히 매운 카레가 있어요. 아. 그거를 제가 저는 매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매니저한테 이걸 먹였어요. 얼마나 매운지 한번 먹어보라고. 네, 아니 식사를 마침 안 했다고 하길래. 그 공복에? 아니 공복은 아니고 어쨌든 뭐 그런 거고. 네, 뭐 이거는 뭐 그냥 이 그거 이렇게도 의사소통이 네, 된다. 뭐, 네, 이렇게 의사소통이 네. 된다. 뭐 이런 거. 저 한번 읽어봤는데. 네.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 어디샘 어디샘 아 어디샘 작업실 작업실 그렇군. 아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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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올 거야? 언제 올 거야? 이제 씻고 갈 거야. 아, 오케이. 야 이게 가능한가? 이걸 어떤 팬분이 오줌 싸고 갈 거야로 이렇게 읽으셨더라고요. 아 뭐 사실 그것도 뭐 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네.
자, 뭐 어쨌든 이곳은 어딘가요? 네, 이곳은 이제 저의 그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음악을 만들고 있는 네, 작업실. 네, 작업실이고요. 이것도 역시 다 작업실이에요. 저는 최근에 거의 작업실 작업실구나. 있었어가지고. 또. 작업실을 새로 이사하셨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굉장히 뭐 유익한 그런 설명이었죠? 네, 좋았습니다. 아, 저로 넘어가 볼까요? 예, 그럼요. 네. 자, 제가 저는 뭐, 예, 뭐 별게 없어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특성상 네. 사진을 못 올리면 글을 못 쓰기 때문에 그냥 있는 뭐 배경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서. 아, 배경 하면 네. 또 전대 잘 찍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뭐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찍은 것들이고. 네. 네. 이거는 뭐 그냥 스케줄 뒤에 예예 예, 셀카를 예. 찍으신 것 같고. 예. 저거는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SNS를 하는 게 아니라. 조카 이거, 사진이. 이거는 근데 왜 아기한테 겨드랑이를 이렇게 하시면? 아니 핸드폰 이제 그 뽀로로 네. 그 보여주는데 누나가 안 보여줬다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그렇죠. 이게 습관 될까봐. 근데 전 그걸 모르고 보여준 거예요. 애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애가 네. 환장까지는 안 하겠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사랑. 제 근황은 여기서 끝난 건가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위한 또 이제 단계였고 전 진짜로 시가 많이 온 줄 알았어요. 아니 화장실 실제로 갔는데 화장실에 있길래 가져왔어요. 화장실에 장발장이에요? 아 이거 빵집이라서 여기가 나팔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농담이고요. 또 이제 불어주세요 초. 예. 부셔야죠 초. 소원 빌고. 소원. 소원 빌고. 소원이요? 네. 소원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빌면 안 되잖아요. 그 소원빨이 안 받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빌어요. 네, 마음속으로 빌시고. 그러면 잠 뭐 한 한 3 3초 정도만. 네. 1 2 3. 야, 맛있겠다. 아, 아 네. 아, 빌었습니다. 불어 주세요. 진짜 맛있는 냄새 나. 네. 하나, 둘, 셋. 야! 아, 또 커팅씩 커팅. 있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 생일이 참 시간이 야속하게도 벌써 28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야. 근데 곧 있으면 또 이제 29살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우리 아. 멤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미쳤다. 팬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또 어라운드 어스와 함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함께 생일을 맞이하는 거는 정말 저는 럭키가인 거죠. 어, 좋겠네요. 네.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준영이 생일 얼마 안 남았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사실 오늘 제가 생일날 제 이거를 한다 그래서 저는 진짜 며칠 전부터 너무 좋아갖고 예. 자다가도 깼어요. 어 그래요? 네. 아까 차에서 차에서 들은 얘기 소리랑 조금 다르긴 한데 다른 소리 같은데. 저 칼 들고 있어요. 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무슨 소리를 하신 거예요? 예, 과일 케이크. 근데 사실 저희 빨간색 딸기는 네. 또 저희 뷰티 분들과 또 준영이 형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네. 여기는 이제 청포도는 네. 대한민국 최고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 아 네. 청포도의 포. 네. 네. 초록색은 뭐다? 네이버다. 말씀하신가 또 이제 용준영 씨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네. 좋아요 하트 수 천만 개. 야 천만이요? 천만 개 맞나요? 야 조회 수가 10만. 예. 와 많은 분들이 또. 용준영 씨의 생일을 예, 함께 예. 축하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한 입 안 드세요? 아 저는 이따가 먹을 거예요. 아 그럼 네. 방송 중에는 네. 저희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사실 오늘 또 이 V 라이브가 준영 씨의 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때문에 또 예, 예. 네. 저는 사실 에피소드 없어요 에피소드? 갑자기 야, 아니, 너무 시간 좀 끌어달라니까. 아, 저기 너무 질문에 영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에피소드 없어요. 에피소드? 사실 저희가 최근에는 생일의 에피소드가 잘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저희가 작년에는 일본에서 그 다음 날 아침 8시부터 뭐 스케줄이 있어 갖고 그냥 뭐 그때도 누구 생일이었는데? 나. 아~ 그때 그 삼겹살 먹고 맞아. 그냥 맞아. 맥주로 한번 짠 하고서 들어가서 자고 뭐 이랬어서 특별히 에피소드는 없는데 오늘이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어, 왜? 이렇게 또 브이라이브와 함께 아, 그렇죠. 네. 또 많은 팬분들이 또 생일을 네, 맞을 그렇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복이고 예. 또 그 저의 생일보다는 또 이제 우리 어라운드 어스의 이 첫 이런 것들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뭔가 그룹 이름 같네요.
어라운드 어스가요? 네. 아, 뭐 근데 계속 부르다 보면 익숙해질 수도 있겠지만. 아, 맞아요. 네. 저 그 기사를 봤어요. 어떤 뭐야? 기자님이 적으셨는데 저희의 새로운 이름이 어라운드 어스가 아닐까라는 뭐 그런 추측성 기사를 읽었는데, 왜냐면 그만큼 그 어라운드 어스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뜻도 좋고 예쁘고 저희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면은 이름을 바꾼 게 아니냐, 아, 오해하실 바꿀 수도 거 아니냐라는 또 생각을 뭐 하실 그런 수도 있는데. 일들이 있었다. 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만큼 회사 장명이 좋았다. 아, 네. 그래서 또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게 또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네이버를 통해서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또 기자분들이 아마도 지금 이게 아, 그러시네요. 보시면서 또 기사를 또 써주실 거예요. 아, 그 의미에서 또 기사 사진. 예, 네. 저희가 캡처 시간 잠깐 기사사진. 드리면서 기자님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디 보죠? 여기 가운데, 가운데. 네, 카메라를 봐서 예, 우리 기자님들 또. 스크린샷 캡처하셔가지고 뭐 재밌는 거 없을까요? 너무 평범하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 잠깐 뭐 어떻게 해야 그래요? 되죠? 넘어가도록 할까요? 아니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네 좀 그래도 왜냐면 기사를 아, 그렇죠, 그렇죠. 또 놀라실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좀 평범하게 오늘 또 진솔한 얘기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에 저희 비스트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예. 타자기를 아, 누르고 계신 우리 기자님들의 노고에 아,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네, 내일 맞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셔야 되는데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고 계시니까 네. 댓글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이패드 어딨죠? 여기 있네요. 아 거기 있네요. 네, 여기 있네요. 예? 네. 아 동훈이 오늘 소품맨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소품 아, 또 담당이라서. 고양이고, 예. 자 그러니까요. 일단 와 지금 그리고 제가 또 읽어드리기 전에 어라운드 어스 꽃길만 걷자라고 우리 아, 팬분들께서 도배창 그리고 예. 도배 채팅 그렇게요. 아니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도배 채팅으로 그렇죠. 이제 저희에게 아, 그리고 뭐, 뭐 이거 시작 전에 프로필 사진을 아 바꿔주셨네요. 통합하셨다고 뭐 예. 아 저거 그쵸? 저거 아니죠? 준영이 사진? 예, 준영이 형 사진으로 아 또 우리 기계를 잘 누가 잘 만들었죠? 저는 아닌데 아, 아 이게 누르니까 나오네 이게 아 이걸로 아예 아, 그 아. 아일랜드 거기 아, 아. 더블린 거기에서 찍은 아, 더블린 맞나요? 우리 팬분들의 또 이런 어 근데 여기 파일이 나오는데 어 그러네요 파일이 뭐야? 네. 홍지윤 씨 파일이 네 파일이 떴어요 네 푸사 아. 푸사 통일해주세요. 푸사 통일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 팬분들의 단합력이 굉장히 뛰어나요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파이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실패. 네네. 저도 가끔 이렇게 팬분들께서 이렇게 푸사 통일하고 이럴 때 제가 몰래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때마다 댓글 달으라고 혼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 댓글 달으래. 그러니까 푸사 통일해주세요. 네. 푸사 통일해달라고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네네. 댓글 몇 개 읽어주세요. 네. 준영 오빠 네? 귀에 네. 검 검? 검인가요? 아 십자가 어, 검 맞네 아, 검 아니에요 아니요? 네 십자가? 네 검 아니고요 네. 검 아닙니다 네 도깨비 아닙니다 네. 독감 조심하시래요 아 요즘 아, 독감 유행이니까 또 조심 맞아 맞아 그러니까요 맞아. 예. 동훈 오빠 잘생겨졌어요 잘생겨졌어요 아 근데 진짜 동훈이 너무 잘생겼어 지금 아, 최고인 것 같아요 짱이죠. 내가 본 손동훈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아 형이 짱이죠 아 진짜 영혼 없어 진짜 영혼 없어 아 아니에요 아 동훈이 네가 짱이야 아니에요 형이 짱이죠 지금 많은 네.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거의 다 어라운드 어스 꽃길만 걷자 아하, 이 글을 네. 많이 올려주셔서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길만 걷자 아 맞다 요섭 씨 화랑 OST 언제 나와요? 그거 언제 나와요? 네 그거는 뭐 저희가 고민 중이에요? 아, 5분 후에 아, 논의 중입니다 논의 중 논의 중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와요 논의 중이라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언제 나올지 그러니까 또 어떤 테마에 또 나올지 네. 아 근데 우리 또 지금 동훈 그 우리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네. 해외에 계신 팬분들한테 동훈 씨가 인사를 조금 해주시면 자 일본에 계시는 팬분들 네 아, 아니 한국말도 한 4주 동안 아 제가 까먹었어 아, 아, 네. 한국말도 4주를 하는데 지금 말을 못하는데 갑자기 이러라뇨 자 뭐 日本のファンの皆さん本当に久しぶりです。今まで、今まで、僕
僕らを待っ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来年絶対日本に行きますから皆さんもう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이렇게길게하면은제가이제영자태국아한명씩하는거예요아니아니에요손동훈씨오늘다하는거예요태국에계시는팬분들께아사와디카아합장해야죠이거사와디카턱에대야돼요예사와디카아코쿤카코쿤카내년내년카오되게좋은데요어많은걸함축하고있네요내년카내년에또많이보자네네그럼이제또중국또서운해하실수있으니까大家好我叫东云今年二十六岁탕깡찐까먹었어취미아니아니제취미얘기하려고제취미는피아노고그건할수있죠네어我的爱好是弹钢琴和唱歌今年很高兴我爱你뭐谢谢뭐谢谢자그럼아니뭐谢谢자그럼이제마지막으로저기또영어까지다해주시면은이제끝날것같습니다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Wow. Thank you. Yes. Thank you. Wow. 아, 역시또 네. 잘한다. 어, 너무 잘한다. 네, 오늘 또 굉장히 또 팬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고 네. 준영 씨 생일이라서 또 굉장히 오늘이 중요한 날인데 네. 이렇게 즐거운 날 내가 더 더욱더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게임이 네. 빠질 수 없죠. 아, 역시 네. 역시 겜돌인가요? 겜돌이는 게임을 네. 사랑합니다. 와. 빈스와 함께하는 몸으로 말해요! 이 시간 기다렸어요. 앞에 나 진짜 지루해 죽는 줄 알아서 네. 아, 그래요? 사실 굉장히 아, 지금 여기 많은 이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짜신 게 그렇게 그러니까요. 지루했어요? 그러니까요. 두준 분 MC 실력이 현저히 너무 줄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말을 못해. 분발해주세요. 분발하세요. 네, 분발하세요. 자, 이제 또 자, 게임 설명해주세요. 네. 야, 아, 예. 어? 예, 게임 설명. 아, 이거네요. 예. 네. 우선 제비뽑기를 통해서 네.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의 이름을 뽑습니다. 또 이제 본인이 뽑은 종이에 이름이 적혀 있는 멤버가 설명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네. 예, 본인이 본인 이름을 뽑으면 무효고 다시 뽑아야 되는 네, 그런 예, 구조로 돼 있고 네. 이 100초의 시간 동안 영화, 스포츠, 동물 등 정해진 제시어를 본인이 뽑은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쓰면요 그 멤버가 표현해 주는 것을 보고 맞추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진짜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요 뭐야 이게? 네. 무슨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뽑 네. 뽑잖아 근데 네. 자기 이름이 나면 안 돼 어. 무조건 남의 이름을 남의 이름을 뽑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뽑잖아 본인이 네. 뽑은 종이에 그건... 이름이 적혀 있는 멤버가 설명을 해준다 아 두준이가 네 거를 설명하고 너가 내 거를 설명하고 내가 그거를 맞추는 거야 아 맞네 그거다 내가 야 이보세요 내가 너를 맞아, 뽑았잖아 맞아. 그럼 너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아, 설명을 해 거야. 그럼 내가 그거를 맞추는 거야 어디서 설명할까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아 맞추는 사람 절로 가고? 아니 저거 보고 아 오케이 저거 이제 저거 보고 여기에서 너무 벗어나지 말고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네 오케이 맞추는 사람은 정답을 안 봐야 되죠? 그치 그쵸 맞추는 사람은 당연히 정답을 보면 어떻게 안 보죠?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안 볼까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거 눈을 감으면 몸을 못 보는데? 아니 시선은 약간 저기 한 45도 위에 정도를 양심적으로 할까요? 네 양심적으로 오케이. 하세요 네. 이렇게 뭐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죠 매직아이 쓰죠 아 그치 네 매직아이 쓰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저 누구부터 뽑아보실까요? 누구부터 뽑을까요? 아 저부터 뽑을까요? 사실 네. 게임 이해 잘 안 돼서 누구부터? 자 저는 두준! 아, 무효! 다시 가겠습니다 요섭! 빠밤! 아 요섭이가 또 표현력이 좋아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자, 한번 요섭 씨가 이제 자, 제가 이걸 이제 저한테 주시면 돼요. 네. 주고 몸을 거기서 하실 거예요? 그냥 저거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요? 네. 제가 이거 정답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아, 화면을 보라고. 네. 예, 그러니까 하는 거 화면을 보면 되는구나. 아하. 네. 아, 그리고 이 안에 제시어가 있으니까 몸으로 설명하기 전에 제시어는 이야기를 네, 제시어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 뭐 동물, 영화, 뭐 사람 이 정도는 얘기를 해 주세요. 제시어가 들어 있어요? 네, 네, 들어 있습니다. 제시어가 들어 있어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 자. 우리 감독님 요섭이 저거 타이틀 네, 니샷 정도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물입니다. 동물. 아, 동물 쉽죠? 예. 자, 그러면은 누가 시간 재는 거죠? 소리는 네. 내면 안 되는 거죠? 아, 소리 안 돼요? 소리 안 되죠. 몸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네. 자. 자. 토끼 개
강아지. 정답. 정답. 뭐야? 야, 영화. 영화. 영화야? 줘, 줘, 줘. 매트릭스. 오. 오.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네요. 근데 이게 두 장 몇 초죠? 1분. 60초? 배드걸. 오. 투포환. 오. 아, 턱을 던지는 게 투포환인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야, 어렵다. 모두네. 동화고요, 동화. 네. 잠자는 동화에. 숙소의 공주. 오. 아, 내가 설명을 잘한 거야, 이거. 이거는 내가 오, 되게 너 잘한다. 코끼리. 오. 어, 너무 쉬운데? 어. 파리. 오. 아, 잘하는데? 어, 나왔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아, 심각하시네. 자, 노래입니다. 아, 심각하시네. 오빠, 하세요. 아, 위아래. 아, 그랬지. 와, 뭐야? 어. 아, 근데 이거 제한 시간 없나요? 야, 이거 어려운데요? 어. 티티. 와, 아, 저...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이렇게 다 맞추나요? 아, 쉬운데요? 몇 초? 파스타. 9, 5, 8, 스파게티. 오케이. 7, 6, 5, 4, 3, 2, 6번. 땡! 아, 좀 많이 맞추지 않았어요? 야, 몇 개 맞췄어? 한 20개 정도 맞춘 것 같은데, 그죠? 20점! 근데 이게 얘한테만 좋은 거예요? 그죠? 너는 아무 그치. 그냥 봉사야, 봉사. 너는 와. 설명을 이상하게 해줘도 되는데 너가 너무 잘했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죠, 아, 친구끼리. 1등 하면 뭐예요? 상품이 있나요? 네, 상품 있어요. 뭐요? 있죠? 네, 바로 이어서 갈게요. 아, 아니, 뭐야? 오늘 여기가 지금 저희 그 섭외한 빵집을 통째로 드린다고. 아, 네. 그거 아니잖아요. 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려고. 주시나요? 자,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 네. 네. 이것도 이거 야, 이거 요섭이었어. 이거 요섭이었어. 아, 또 하나. 아, 요섭이 빼야죠. 예. 자, 뽑스키. 러시아어 뽑을게요랑 뽑습니다랑 헷갈렸어요. 뽑스키? 뽑스키? 네. 겨울이니까 또 러시아 네,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준영. 아, 다시 준영. 아, 아니 네. 왜 이렇게 자기 이름들을 뽑아? 어, 실패. 네. 자, 자. 두준. 아, 귀찮아. 고생하시겠네요. 이름 빼, 이름 빼, 이름 빼. 일부러. 근데 일부러. 주세요. 못. 아니 앞으로 가세요. 하면, 좀 앞으로 아, 좀 네. 쭉을 앉아요. 네. 야, 요섭 씨가 이거 한 번만 좀 들어주실래요? 자, 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자, 타이머님 이걸 좀. 봐야 안 좋은데. 타이머님 준비되셨죠? 시작! 그게 뭐예요? 주 제시어가 뭔데요? 노래 제목 뭐야? 노래 제목이 자전거! 아, 춤춰야지. 아, 자전거 타는 분이요! 차탄풍! 그게 뭐야? 너에게는 아, 야, 그게 뭐야? 아, 야, 나가 맞추는 거 아니야? 어? 아니, 내가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빨리 해봐, 빨리 해. 아, 빨리 해, 빨리 해! 너에게는 나에게는 그게 뭐야? 그게 뭐 살금살금! 아 비슷해요? 어? 꿈칠꿈칠? 아 칠금칠금? 몰래몰래? 비슷해 슬쩍 비슷해. 아 뭐죠? 앞, 비슷해. 앞으로?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바, 뭐지?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게 선을 넘어서 선을 넘어서 선을 넘어서 야 그게 뭐야? 뭐지? 그 아, 패스. 패스. 어. 패스. 이걸 수 없는데. 뭐야? 아, 아 패스 있어. 패스 있어. 빨리. 이건 쉽네. 빨리. 미세리. 아, 자, 저희 1등 하시면 아. 단독 V 라이브가 있습니다. 야. 뭐야? 이게 뭐야? 아, 제시어. 이게 제시어. 뭐야? 운동 이름이에요. 펜싱? 어. 아, 발레 아, 그거 리듬 체조. 아, 됐어. 아, 나 걸그룹 안무 하나도 모르는데. 패스. 이거 한번 패스. 아, 안 돼. 해 빨리. 아니, 안무를 몰라 하나도. 아, 빨리 예, 안무를 하나도 몰라요. 뭔데? 아니 뭔데라고 말하면 안 돼. 빨리 패스. 어, 아. 아, 자, 얼굴 자, 절 찍어주세요. 절 찍어주셔야 잡아야. 자, 이 과일이에요. 레몬. 오, 야 이거 어떻게 맞추지? 연기력이 좋네요. 빨리. 그게 뭐야? 악마열매. 그게 뭐야? 개미핥기? 뭐야? 그게 뭐야? 윤두준 술 취했을 때? 뭐야? 그게 뭐야? 끝. 낙타. 와, 와 두준이 최악이다. 너 표현력이 별로 안 좋다. 두준이 최악이네. 네 엄마 주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야 이거 뭐야 근데 이거? 사푼. 아 뭐, 나 사푼 했잖아. 살금살금. 찔끔찔끔 하셨어요. 자탄풍 웃겨. 자탄풍. 너에게
아니 제가 줄였잖아. 야 무슨 소리야? 너에게 뭐라고요? 너에게 난 나에게. 아 웃기다 찬담풍. 어 누구세요? 와 누구세요? 야 누구세요라니? 어르신한테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누구세요라니? 갑자기 명찰을 잡으셨어. 아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어 근데 아니 저, 아니 근데 준 씨 가슴에 털이 왜 이렇게 많이 났어요? 아직 반달콩. 아 진짜요? 예. 아, 네. 화면에 아, 잘 안 보이네요. 실패. 와, 와 대기실에서 내가 아, 먼저 하려고. 아니 그리고 우선 멱살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설명 너무 못해서 사실 화가 조금 나신 것도 있으시라고. 아 너무 아, 못하더라. 마땅하시네. 아, 네. 그럼 제 차례죠? 아 근데 네. 재밌네. 이게 재밌네. 내가 봤을 때. 야, 옆에 근데, 앉자. 옆에 아니,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맞춰주는 게 그러네요. 재밌지 않아? 그래야 재밌을 예, 것 같아. 또 방해도 할 수 있고. 그, 아니,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 예. 지금 이 게임 몸으로 말해요에서 1등을 하시면 단독 V라이브 진행 기회. 어. 왜? 하고 왜 싫어하시죠? 예? 최고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함께 하는데. 뽑았어요. 일단 요새 네, 뽑았어요. 하시는 과정에. 어, 동훈이. 와. 제가 동훈이. 앞에 가서 앉을게요. 네. 이게 네, 편할 것 같아. 자. 아. 아, 자 재밌다. 옆에 두준이랑 준영이도 같이 맞춰주세요. 네네. 나 이제 동훈이 형 보면 돼. 저희가 방해해도 되죠? 아 그럼요. 오케이. 어 나는 방. 아. 어, 자 오케이. 그러면 타이머 준비됐나요? 네. 시작. 장르. 제시야. 노래. 노래? 아 이런 걸 또 안 해줘야 또 재밌다. 24시간이 모자라. 오. 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게 가봐. 얘 못 맞춘다니까 아, 너가. 아 이건 오바했지. 아 그런가? 어. 펭 펭귄? 이게 뭐야? 오뚜기. 이게 뭐야? 뭔데 장르가? 동물. 동물? 펭귄. 댕댕댕. 뭐야? 뭐야? 야, 진짜 아, 펭귄이야? 맞추면 안 되겠다. 어. 벌레. 벌레? 벌레? 바퀴벌레. 바퀴벌레. 어. 네. 어 웃긴데. 운동. 운동? 그 뭐야? 러닝머신. 마라톤. 어 댕댕댕. 어. 이거 안 봤는데? 영화예요. 영화. 영화. 영화인데 뭐? 아저씨? 아니, 아, 그거. 아, 뭔지 알겠다. 쿠프 팬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오, 뭔지 느낌 알겠다. 좋아, 이거. 느낌 좋아. 이게 뭐야? 느낌 좋아. 아, 그 뭐야? 닥터 스트레인지? 오. 오~ 이거죠, 이거, 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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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예, 나도 이거. 안 이거. 제가 봤는데. 어, 저 안 보여요. 나 주차하는 줄. 치아랍. 아, 뭐야? 동훈이 어떻게 알지? 아, 잘하네. 그게 뭐죠? 세일러문? 자, 운동, 국민 체조 운동이고요. 아, 리듬 김연아, 체조. 김연아, 김연아. 그 피겨 스케이팅. 아, 나이스. 딩동댕. 뷰티풀. 아, 나이스. 딩동댕. 나이스. 운동한다. 사과. 하모니카. 사과. 애플. 백설기. 끝. 4, 3, 2, 과메기. 1. 사과. 홍어. 땡! 그, 뭐야 그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햄버거. 아 햄버거. 아, 감자튀김 뽑고 음료수 아, 마시고. 아, 나 감자튀김을 아, 햄버거... 근데 누가 이렇게 뽑아? 돌려서 뽑는 걸 좋아해. 아유. 몇 개 했어요? 지금까지 1등이 누구죠? 두준이 제가 20개로 아, 지금 1등입니다. 아 근데 아, 아니에요? 12개. 아, 그렇게 했는데 20개 정도 맞힌 것 같은데. 내가 잘 설명한 건데. 아니에요. 못 맞추는 거야. 아 맞아, 진짜. 네가 잘 설명한 거야. 야, 나 동물들 다 맞췄는데. 오바, 요거 오바였지. 아, 근데 찔끔찔끔도 오바였지. 아, 그치. 어. 자, 다음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둘밖에 없는 거잖아. 너에게 난 나에게. 준영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맞네. 아, 똑똑한데. 준영이가 또 이제 몸으로 하는 거 잘하거든요. 설명. 자, 제가 앞에 앉아서 하면 되죠? 네. 제가. 자 설명을 어디서 해드릴까요? 자 동물이에요. 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시작한 거예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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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네. 야, 자 이거, 이거는 어렵다. 곤충. 아. 오. 뭐죠? 사마귀. 오. 어, 예 맞아요. 야, 잘한다. 타이타닉. 뭐야? 야 얘 뭐야? 얘 감정. 감정. 아, 너. 야 중간만 해 어디 있어? 야 이상하네요. 타이타닉. 타이타닉. 야 넘어가 넘어가. 타이타닉 있잖아. 야, 그 뭐야? 이거 뭐지? 아, 말을 하면 안 되죠. 아, 얘 되게 못하는구나. 야, 야 빨리. 이거 이런 거 아니야?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그거 이거 뭐야? 뭐 이런 거 아닌가? 어 맞는데. 이거 맞잖아. 패스. 아 미안해. 아, 아 이거 어, 쉽죠? 이거 야, 쉽죠? 운동. 탁구. 어 이거 쉽죠? 음식.
쌈, 고쌈. 아, 삼겹살. 아, 그렇지. 아, 음식.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좀 비싼 거야. 고쌈? 초밥. 어, 나이스. 어. 어? 이게 뭐야? 아, 이거 쉽죠. 아. 이거 쉽죠. 뒤돌아서 하면 쉽죠. 아, 아. 야, 예. 이거. 카라. 노래. 저기 터치 마마디. 어, 오케이. 그리고 이거 뭐야? 아, 이 패스. 아니, 내 건데 이게 그래? 어, 이거 그 음식 과일. 말을 겁나 하시네요. 요래 아니 요래. 이렇게 해서 요래. 파인애플. 요래. 많아. 뭐가 많아? 여럿이서 먹었지? 이거를 먹었지? 여럿이서 먹을 수 있는데? 10. 9. 패스. 어, 패스. 자, 하나 빨리. 아, 이거 대사죠? 대사. 야, 어. 대사. 너 내 마음에 있다. 파리의 연인. 그러니까 대사를 했다. 야, 나이스. 이거까지. 자, 7개. 아니 근데 와, 진짜 노력했다 나. 타이타닉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타이타닉까지 쳐줘야죠. 그죠? 안 되죠. 아닌가요? 타이타닉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와. 아, 다 했나요 저희? 네. 벌써? 동훈이. 아, 동훈이가 이제 기광이가. 네, 기광이 아, 진짜 힘들었다. 기광이가 이 설명을 잘해요. 오케이. 자 가볼게요. 타이머 준비되셨어요? 시작. 아니 너무 쉽다. 쇼크. 너무 쉬운데. 비스트 쇼크. 아, 뭐야? 펜파인애플 애플팬. 우와. 어, 아, 동물이야 동물. 아, 동물. 어? 응. 아, 그거네. 동물? 응. 양갱이. 아 이거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스컹크. 오. 그래 그거지. 운동. 야구. 어 뭐야?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그거. 나 이거 몰라. 패스. 어. 이걸 몰라. 어, 나도 몰라. 어, 이거 어떻게 아, 할 수 있구나. 아, 이거 인어공주. 와. 동물이야. 깜찍이. 기광이 신났을 때. 재롱잔치. 빨리 맞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힘들 죽겠어. 야, 황무량다. 동화뱀. 나한테 동화뱀. 아니 아니. 방울 동화뱀. 먹고 그래. 방울 동화뱀. 방울 동화뱀. 빨리 하라고. 허경아. 경환이야. 허경아. 허경아. 있는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님도 함께. 아니야? 아 빨리 동물이라고. 동물. 아까 거의 왔어요. 동물. 안녕. 아 이 쉬운 걸 왜 맞으라고. 목 목도리도. 아 그렇죠. 아유 답답하네요 얘.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잠깐만. 오 못하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 염소똥. 아 개똥벌레. 아니야. 음매 했잖아요. 음매. 너는 개똥벌레. 미안. 야 새롭게 새로운 판. 아 뭐죠? 9 8 7 음매 염소 소똥이죠? 응. 야 이거 그냥 넘겨. 1 아떼 소똥구이. 야 염통구이. 염통구이. 아 허리야. 다섯 개. 아 허리야. 아. 소똥구리였죠? 쇠똥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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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야 너 목도리 대모하면 알고 있었는데 형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 방울뱀 도마뱀이 아니야. 방울뱀 도마뱀. 도마뱀 뭐야. 방울 도마뱀 처음. 아니 무슨 방울토마토 아니고. 방울도마도랑 헷갈려. 방울도마도랑 헷갈려. 방울도마뱀은 어디 사는 거예요? 방울도마도. 아무튼 1위가 준이. 와 자 이렇게 해서 1등 윤두준 씨로 이제 V 라이브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또 준영 씨 생일로 준영 씨께 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예? 준영 씨 생일이니까. 화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1등했는데 당신이 해야죠. 그게 이제 제 직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좋은 일이잖아요. 네, 좋은 걸 준영이에게 생일 선물로 주겠다. 오늘 생일이니까 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볼게요.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아 재밌네요. 아, 재밌네요. 아, 하고 싶은데 너무 말하면 재밌네요. 네, 시간이 이렇게 또 얼마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실시간 Q&A 한번 또 팬분들 반응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 아이패드 네. 보여드릴게요. 아 재밌네요. 초반에는 이 오빠들 왜 이러나 싶었는데 네. 이번에 많이 게임하니까 많이 좀 풀리네요. 아 괜찮은데 있는데 네. 자 여러분들이 그 저기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네. 각 멤버별로 두세 개 정도씩 뽑아서 네네 질문을 해볼... 여러분들이 좀 주세요. 자. 질문을 안 주시면 저희끼리 질의응답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이거 뭐 인사해줘 이런 거는 사실 이거
네,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네, 따지지 마시고. 화났어요? 아니, 아니. 화나신 것 같은데. 아, 화 안 났습니다. 다이어트에서 약간 날카로운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네. 어, 질문 왔어요. 네. 두준 오빠 하기 싫어요? 아, 소울 그 그래요. 예. 아, 너무 하고 싶죠. 아, 네. 너무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을 준영 씨 생일. 준 씨가 또 눕방 같은 거 하면 참 잘할 것 같긴 한데 그죠? 겜방 안 돼요. 겜방. 겜방 너무 하고 싶은데. 아, 그래도 괜찮죠. 겜방 시켜 주세요. 그만해요. 맨날 하잖아요. 겜방. 아, 근데 겜방도 되잖아요. 혼자서. 막 저, 많이 하시던데 겜방. 예. 네. 네. 하세요 그러면. 자, 기광 오빠 머리 자른 거 만족스러워요? 왜요? 아니 너무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너무 지금 날카로운 거 같아요. 아, 왜 다 화가 나요? 아니 손동훈 씨가 너무 약간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읽는 거기 때문에. 뭐가? 기회 맞나? 뭐가? 왜요? 나 웃기려고 한 거지. 그래요. 제 머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라는 거를 재미있고 유쾌하게 유쾌하게 네. 표현하려고 그랬던 거고 저는 제 머리 참 마음에 네. 듭니다. 아, 질문이 생각보다 없나 봐요. 저 KJH010310님 V앱 앞으로 자주 해줄 건가요? 아, 아 그럼요. 저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또 네. 이제 업체 쪽에서 많이 해주시면 또 네, 그렇죠. 요즘 보는 드라마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요? 어? 드라마 보시는 분? 아, 저 그거 봐요. 도깨비. 아, 도깨비. 와, 정말. 도깨비, 도깨비. 아닌데. 그리고 또 있어요. 두준 오빠, 준영 오빠. 서른 살쯤 서른 살이 되는 해에는 복근 공개 가능? 아, 불가능하죠. 그때는 서른. 아, 근데 준영 군도 그렇고 두준 군도 그렇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꽤 공개를 근데 이게 사실 그렇죠. 저는 운동을 뭔가 사실 이렇게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건강이죠. 네, 저는 이제 좀 오래 살고 싶어. 가면 갈수록 또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 지금,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 네이버 실검이랑 메인에 저희가 떴다고 합니다. 야, 이게 얼마만이냐 얼마만이냐. 와 정말 우리 해체한다고 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아, 그러니까요. 진짜 오랜만에. 네. 아, 저희는 절대로 진짜 감사하네요. 그러지 않습니다. 연말 연시에 또 이 늦은 시간에 네, 네이버 덕분에 그러니까요. 실시간 검색어 떠보고 아, 월요일이면 또 각종 그 뉴스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는 시간인데 다 이게 또 우리 네이버 덕분이 아닌가. 역시 맞습니다. 네. 그리고 김예진님 준영 오빠 생일 선물 뭐 받았어요? 저 생일 선물 뭐 그냥 아직 사실 잘 제대로 열어볼 시간이 없어갖고 네, 오늘 또 이렇게 스케줄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두준 군이 또 굉장한 생일 선물을 준비를 했다고 그렇죠. 네, 네. 제가 또 V앱 라이브 개인 방송권을 또 준비했습니다. 아, 그거 그거였나요? 네. 그 좀 아까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 미리 다 이제 제작진 분들이랑 네. 사전에 얘기를 해서 어쨌든 아 근데 저는 사실 생일 선물 뭐 너무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이 시간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이 선물이 아닐까. 그렇죠. 아 이게 근데 아 좋네요. 네. 너무 늦게 하면 이제 내일 또 이제 등교나 출근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도 끝까지 다 보세요. 예양 보기 시작. 그럼요. 맞습니다. 자, 또 동훈 씨. 네, 계속 제 이거 손가락 밴 이거 데일밴드 때문에 손 다치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아니고 액세서리죠. 동훈 씨는 거의 액세서리요? 멋이야. 이거 옷이랑 깔 맞춰. 옷이랑 약간 깔을 좀 맞춰봤어요. 헬로 카봇. 아, 헬로 어린이들이 카봇. 이제 또 보는 아~ 그런. 네. 네, 제가 이제 요새 이제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손이 약간 터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오빠들 곡은 어떤 최근에 듣는 중이 아 이거 해외 분이 보내셨어요. 오빠들 곡은 어떤 듣느냐? 최근에 듣는 중이니라고 뭐,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듣는 거 저 정말 한 번씩 밤에 얘기해주세요. 자면서 들은 노래인데 요새 가장 핫한 영화죠. 라라 라라랜드 아, 라라랜드의 그 OST 그 시티 오브 스타즈. 어 맞아 맞아. 그 와 그 노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잠이 안 오시는 뭐 솔로든 커플이든 네.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잠이 솔솔 오는 약간 사랑스러운 곡인 것 같습니다. 아, 유섭 씨는 저는 이번에 존 레전드 형님께서 신보를 내셨는데 요즘에 그 노래 들으면서 심신 안정과 여러 가지. 잘 듣고 있습니다. 준영 군은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얘기인가요? 아니 일단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정말 솔직히 요새 기성곡을 거의 좀 잘 안 듣고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작업해서 앞으로 이제 또 우리 비스트든 아니면은 또 어떻게든 들려드릴 곡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듣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저는 안 물어봐요. 조준 씨는 게임하느라 바쁘잖아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저요? 입도 뻥긋 안 했는데요? 아, 농담입니다. 넘어가세요. 음악. 생각이 안 나서. 얘기해주세요. 네, 생각이 안 나서 괜찮아요. 음악 뭐 얘기 다 했어요. 아, 동훈 씨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추워지니까 콜드플레이 음악 계속 많이 듣고 있어요. 내한하시잖아요. 예, 예. 하루 더 이제 연장하셨더라고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아주 대단하시고. 플레이 형들. 예. 자 이제 아, 마무리 짓죠. 네, 뭐 더 또 뭐 있으세요? 아니 그냥 회사 이름 후보 뭐가 있었냐. 아, 뭐 있었죠? 질문 있었는데 올, 되게 많았는데. 올 어라운드. 아, 올 어라운드. 네. 어라운드 어스. 올라운더. 올라운더. 뭐가 없었어요? 뭐 그렇게 올라와요? 예? 무슨 날 때도 이렇게 재미없어. 많이 피곤하죠? 아까 이거에서 너무 많이 했어요. 방을 너무 더워요 지금. 외출편이 지나셨다고 아까. 네, 더워요. 예. 더워요. 아 근데 사실 회사 후보 이름이 그렇게 많이 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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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다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장난기 있는 장난기 있는 치면서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이 정도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몇 시죠? 11시 한 54 55분이네요. 이제 슬슬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 내일 또 이제 지옥 같은 등교와 출근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지옥 같다뇨. 예. 난 너무 행복하게 등교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고등학생 뭐 학창 시절에 많이 안 좋으셨나 봐. 그러니까 뭐 힘든 뭐 그럴 수도 있고. 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아, 예, 뭐 지옥 같을 수도 있죠. 두준이는 뭐 지옥 같다고 하네요. 네. 통상적으로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힘들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 지치시니까. 네. 네. 네 어쨌든 파이팅 하시고. 네. 네. 뭐 한 분씩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으니까 깔끔하게 마무리 멘트 한 마디씩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동훈 씨부터 하고 제가부터 할까요? 아니 뭐, 뭐 예, 편하실 대로. 네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저희 또 12월 31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저희 팬미팅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곧 조만간 어딜 통해서 나갈까요? 인터넷에서 나가겠죠. 예스 24. 예, 예스 24. 예스 24. 어딘가에 나올 거예요. 핸드폰. 네. 그렇죠. 핸드폰 인터넷 또 예스 24를 통해서 나올 거고요. 예스 24의 홈페이지 주소를 모르시는 분은 국내 최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yes24라고 치시면 홈페이지 주소 나오니까 거기서 많은 또 예매해서 같이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도 너무 즐겁게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V앱을 통해서 자주 인사드릴 테니까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아, 네. 뭐 이제 저희 동훈이가 중요한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뭐 네. 일단 저희 더 중요한 얘기 지금 나왔네요. 아,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비스트 팬미팅이 31일이죠? 31일 아 21일 날 21일 맞아요. 네. 저기요 21일 맞아요. 이거 많이 피곤하세요? 예. 기가 많이 빨렸어요. 21일 8시에 티켓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아침 8시예요? 아 저녁 8시. 저녁 8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20시 20시. 날카로 왔어요. 네. 티켓팅 또 8시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치 본인의 탁성처럼 날카로 왔어요. 기강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예. 형이 날카로운 고음 같았지. 기강 소감. 기강 소감.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뭐 이렇게 오랜 시간 네, 기다려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네, 늦은 시간까지 또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각자 개인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네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재밌었고 늘 저희가 어떤 일을 앞두거나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만 이렇게 V앱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꼭 어떤 전할 일이 없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자주 V앱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시고 3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준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브이라이브를
뭐 함께 여러 가지 의미로 예, 또 어라운드 어스의 이런 처음과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생일도 이렇게 같이 해갖고 이렇게 정말 즐거운 시간, 정말 파티 같은 이런 시간들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앞으로 정말 그동안에 또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들 준비해서 네, 함께 할 수 있는 날들 더욱더 알차고 멋진 것들로만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기다리시는 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조금만 더 믿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 기다린 시간에 만족하실 수 있는 무언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조준 씨?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가졌는데 참 이게 무언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네이버 V앱 관계자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예, 저희는 조만간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테니까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독감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남은 2016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31일 날도 V앱 저 핸드폰으로 뭐 할 수 있으면 그럼요. 네, 여러분들께 소식 전달을 드릴 테니까 또 못 오신다고 너무 또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그럼 3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지금까지 윤두준, 용준이요. 아, 양여서 손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